눈물이 나네. 안녕하세요, 수영이에요. 오늘은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베지마이트를 준비했습니다.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. 무서워. 일단 따볼게요. 이렇게 통에 있는 건 항상 무서워. 된장? 잼에서 된장 냄새가 나요? 일단 맛을 볼게요. 아직까지는 뭐 참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. 되게 초콜릿 같아요? 그죠? 먹어볼게요. 되게 짜요. 젓갈 정도의 염도고요. 생긴 건 되게 초콜릿같이 생겼는데 절대 초콜릿 맛이 아니고 된장 플러스 젓갈 플러스 그걸 뭐라고 하지? 공업용 비닐 맛? 약간 그 바스락거리는 봉지 맛이 조금 나요. 근데 너무 짜. 이제 못 먹겠어. 바나나. 가장 쉬운 바나나. 짜! 근데 아직도 짜! 천상의 맛이야. 여기다가 베지마이트를 올려볼게요. 먹어볼게요. 그러니까 바나나랑 찍어 먹으니까 썩은 생선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너무 심한데? 딸기랑 한번 먹어볼게요. 딸기는 좀 괜찮겠지? 이거 왜 먹는 거야? 나 진짜 음식을 맛없게 하는 잼이에요.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추천드려요. 음식이 싫어져. 큰일 났다. 이거 어떻게 다 먹지? 자, 일단 그러면 과일 두 개를 합치면은 좀 맛이 중화되지 않을까? 갑자기 맛이 없으니까 색깔도 이상하게 느껴져. 자, 이렇게 먹으면 좀 괜찮겠지? 일단 너무 짜고요. 난 잼이라 그래서 되게 쉴 줄 알았지. 내가 진짜 이것도 왜 해가지고. 귤은 참 맛있게 생겼는데. 자,
왜 이렇게 많이 퍼져? 귤입니다. 눈물이 나오네. 먹기 싫어. 귤이 물이 많아가지고 더 심해. 짤 거면 그냥 확 짜든지, 아니면 냄새가 날건확 냄새 나든지. 애매해. 씨, 그때 맛이 너무 없다. 모닝빵이랑도 좀 먹어보게. 몇 개를 준비한 거야, 진짜. 모닝빵이에요. 맛있겠죠? 아. 최고 맛없어. 원래 이거 빵이랑 먹는 거 아니야? 아이 진짜. 잠깐만. 이 식빵 위에는 좀 맛있으니까 빵에 좀 먹어볼게요. 찍었어요. 이 빵은 제일 심각해. 오늘 이렇게 베지마이트를 먹어봤는데요.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베지마이트.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